오늘 오전 9시 동네 내성초등학교에서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서 3.1 독립만세운동 자연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라진 국가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동네 3.1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 동네 상날에 동네 고등학교의 전신인 동네 고고 학생대표가 만세를 선창하면서 장인들과 학생들 모두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범어사 명정학교, 구포장터 만세운동 등 부산 경남 지역 만세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내성초등학교에서 저희가 11시까지 태극타투 체험행사를 진행하고요. 동네부 동원에서는 태극무늬 에코백 만들기, 고고관 머리띠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무료로 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삼창에 이어서 동네 출신 독립운동가죠. 박차정 의사를 기리는 단막극도 펼쳐졌습니다. 네, 참가자 모두 내성초등학교를 출발해서 수안인정시장을 거쳐서 동네시장까지 만세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모두 비장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평소에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렇게 직접 한복까지 입고 태극기 흔드니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와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 더 온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이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시장 특설 무대에서는 105년 전 그날의 총성도 재현됐습니다. 무릎차 반성으로 함께 3.1운동의 참된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되새겨본 뜻깊은 행사였습니다.